아, 근데 방금 이렇게 슝 내려왔잖아요. 네. 그때 안 무서웠어요? 네. 놀이기구 타는 거. 근데 잘 타는데 채은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? 5살이요. 5살부터 했다고요? 어린 시절부터 암벽 등반을 놀이처럼 즐겼다는 채연이.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는. 놀이로 이렇게 처음엔 막 줄에 매달렸다가 막 그렇게 놀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엄마 아빠 계속 옆에 사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 사이에 끼고 싶은가 봐요.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딱 흘러간 것 같아요. 자기 스스로 즐김에 한 덕분인지 최연속 기록을 하나 둘 깨뜨리고 신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가 완등이면 산에 올라갔다. 그 손에 완전히 영광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. 지금 이게 그냥 신기하대요. 신기하대요? 굵어요. 뭐가? 굳은 살이요. 친구들이 신기해. 맨날 손잡을 때 이러고 다녀요. 어떻게? 오. 진짜 위에도 그러네. 아이고. 아이고. 빨리 좀 해. 엄마 속상하지 않게, 알았어? 짠해요. 아유, 어느 날 이렇게 잠들어 손을 딱 봤는데 손이 이렇게 다 튼 거예요. 요즘 아이들 손 트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. 이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.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. 방 한켠에 가득한 이것의 정체는? 아빠 방인가봐요. 아, 여기가 채연이 방이에요? 네? 근데 이건 다 뭐예요, 여기 있는 건? 장비요. 방 안을 암벽 장비로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서 산악인 관련 책까지 즐겨 읽는다는 채연. 월드컵에서 우승 되고 싶고 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마중 나와가지고 인사해주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사인해주는 것도 하고 싶고. 아유, 유명해졌구나. 소문가 크네요. 조금만 기다리라. 나 서채인이가 간다. 집에서도 계속 연습을 하네요. 야. 며칠 후 온 가족이 함께 천연산. 한눈에 보기에도 경사가 심한 아찔한 절벽. 이곳이 바로 채연이가 새롭게 도전할 곳이라는데.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? 그래, 각이죠. 각. 네, 홀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다가 각이 세니까. 채연아. 뭐 했어 방금? 겁이 안 나나 봐요. 긴장은커녕 새로운 도전이 즐겁기만 한 채연이. 전문가도 어렵다는 최고난이도 코스를 차분하게 올라가는데. 이 나이는 채연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처음 올라가는 곳이지만 능숙한 모습이다. 채연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집중되고 그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더욱더 박차를 가해 절벽을 오르는 채연이. 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손 한번 잡기조차 어려운 가파른 절벽. 손에서 하체 쪽에 힘을 실어줘야 돼. 오케이. 왼발이 이렇게 올라가. 어? 왼발 올라가면 왼발이 힘이 실리겠지. 엄마의 조언에 다시 한번 힘을 내 올라가 보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. 기댈 때가. 아이고 아이고. 결국 떨어지고 마는데. 발 댈 데가 별로 없어요. 맞죠? 네. 아쉽게 끝나버린 도전. 실패한 것이 속상한 듯 엄마 아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뒤돌아가 버리는데. 아쉬워하는 거 봐요. 네. 그런 채연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 마음도 안타깝다. 결국 좀 화났어요. 네. 울컥했어요.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. 아, 이게 이렇게 뭐라고. 아쉬워서. 너무 신기하게 또 있는 거예요. 대단한 거죠. 눈물 나면 채연이 못생겨져. 채연이 울고 그러면 마음 안 아플 수가 있네요. 어린애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바다나 암벽, 날카로운 암벽 잡는 것도 사실은 참 보면서도 참 안쓰러운데. 다음에 엄마랑 우리 해보자, 내년에 봄에. 어? 그래서 끝내자. 맞지?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를 꿈꾸는 11살 서채연. 어디 제일 가고 싶어요?
제일 높은 에베레스트나 무섭긴 한데 도전은 해보고